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니네 피식대학에 박지아범 나온 거 봤냐?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가사를 언제 외우는 거야? 쇼미더머니도 하고 쇼미더머니도 하고 이것도 언제 외우는 거야?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같아. 쇼미더머니도 하고 피식대학 나와서 거기서 또 랩하고 이거 퓨어 아니거든. 리튼이거든. 아이 들어봐. 건보자 원소주 3명 사와 씨발 불어버리게 오늘. 그리고 몸매 틀어. 이렇게 하면 분배 뜬다고. 박재범이 제이펄이 우리나라의 힙합에 기여한 정도가 진짜 초대박이야. 이제 넘버원이야. 누가 부정해. 힙합 넘버원. 난 그래서 제이팍을 우리나라 최고의 힙합 기여도가 가장 높은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아니 난 저렇게 가사를 어떻게 외우냐. 매번 일주일마다 쇼미에서 피처링 하자면 블루체크이건 뭐 안무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삶인 거야. 잠깐만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